자, 오늘 가볼 곳은요, 광주 상무지구의 로퐁기라는 이자카야를 가볼 겁니다. 야, 방어, 제철 방어. 야, 이 고등어회 이게 여기 또 마늘종 있죠. 요거랑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또 이게 또 죽인다고 하거든요. 자, 그리고 물어 넣고. 이렇게 해가지고. 자, 여러분들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음식이 나왔고, 이제 세팅을 이제 좀 했습니다. 야, 기가 막히네, 그 비주얼. 여러분,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이 로폰기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야, 이거. 예, 네, 어우. 어서. 야, 국물 좋다. 하이볼을 한 잔 일단 먹어볼까요? 혹시 하이볼, 예, 시그니처 하이볼 한 잔. 자, 방어가, 오, 지금 기름이 싹 올라왔는지. 올라왔네. 오,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아요, 기름기. 마늘죠. 야, 이 마늘종이 아삭하면서 개운한 게, 이 방어 그 기름짐은 딱 이제 너무 많이 중화시키진 않고, 아, 적당하게 맛 배합이 딱 맞춰 들어가는 게, 아, 기가 막힙니다. 아유. 아유. 오, 하이, 오, 오, 자. 네. 야, 또 하이볼. 자, 오, 지금 좀. 입가심으로 먼저 하이볼 한 잔. 자, 에잇. 아우. 레몬향도 꽉하게 나면서. 위스키 향도 좀 나고, 이 날 더울 때 한철만 먹을 줄 알았더니 계속 먹게 되네, 하이볼은 또. 먼저 새우. 찐가루 고루 잘 묻혀져 갖고 아삭한 게 좋습니다. 꼬지도 않아. 자, 다음 이제 고등어 회를 먹을 텐데, 이 고등어는 심해사바 이게 아니라 활고등어. 부산에서 직접 이 비싸게 좀 경매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통해서 당일 좀 받으셔서 이렇게 좀 내주신다고 해요. 야, 또 이 광주에서도 활고등어 회를 또 먹어보다니. 아우. 요거 약간 지금 삼치, 우리 저 삼치 회 먹는 것처럼 김에
밥 살짝 올리고 고등어 한 두어 점 간장장 싹 해서 올린 다음에 요거 마늘종 여기 포인트 봐봐 야, 좋다. 깔끔하고 기가 막힙니다. 고등어는 선도가 조금만 안 좋아도 생은 거 먹었을 때 진짜 비릿함이 좀 많거든요. 비린맛 전혀 없어요. 아, 역시 팔고등어. 어우. 아, 이거 간장 조림. 아스파라거스. 방어가 맛있던 거 보니까 날이 추워졌다는 거죠? 와우. 아. 봐봐. 와. 아. 부드럽다, 확실히. 아. 아유, 네, 뭐니 해도 고등어에, 방어에, 자, 어묵 국물인데, 소주 해야지, 소주. 아유, 저 젤라도는 뭐? 입세주. 입세주 하나 또 조져봅시다. 아유. 아, 또 방어. 사이살. 아. 아, 좋아서. 버들버들한 게, 아우. 저는 딱 이 정도 기름기의 방어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한 2년 전인가 그 일산 방어 좀 기름짐 엄청 많은 거 그걸 먹었을 때는 와 진짜 이게 안에 와사비를 싸서 먹어도 기름짐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. 근데 지금 딱 이 정도 기름짐이 가장 좀 적당한 것 같아요. 아, 에이, 자, 좋아다.
이야. 네. 봐봐. 저 기름진 방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더 선호하는 아삭한 식감이 좋은 이것도 배꼽 쪽살. 기름지면서 식감이 아삭하죠 이거. 요거는 무조건 소주. 에이, 어이, 좋아다. 아우. 기름 좀 충만해요. 야, 기름질 때 이거 마늘종 요거. 요게 입에 딱 들어가면 이게 초기화를 시켜줘요. 딱 원래의 맛으로. 와우. 아우 기가 막히네. 아우. 야, 신기하네. 이거 좀 광주 상무지구 도심에서 이 활 고등어 회를 이렇게 먹게 되다니 좀, 아우. 방어는 사실 뭐 지금 어디 중국 횟집 가도 좀 많이들 좀 볼 수 있잖아요. 야, 근데 이 고등어는, 야, 여기서 또 광주에서 만나니까 또 이거 되게 반갑네, 또. 네. 자자. 요거는 치즈 튀김인데 되게 짭짜름하네. 에이, 자자. 자, 봐봐. 자. 자, 여러분도 오늘 방어회, 고등어회, 그리고 맛있는 튀김에다가 그리고 이 어묵 제가 좀 맛있게 또 한잔 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이 광주 이쪽 근처 사시거나 이쪽 근처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 좀 고등어회 같은 거 땡긴다 아니면 이렇게 좀 튀김이나 이런 거에다 좀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폰기 한번 방문해 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10일 정도에 이 첨단지구 쪽에도 2호점이 오픈한다고 하거든요. 혹시나 그쪽 근처에 또 사시는 분들은 첨단지구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오픈하시면 방문해 보시면 좀 괜찮을 거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선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신 로폰기 너무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로폰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